결혼하고 싶은 손까지 제가 입을 꾸미면 제가 나요. 정말요? 와. 이불까지? 이불 이것까지. 쪼그란다고? 오. 야, 아니야. 위판을 먼저 달아야 돼, 이거. 아니야. 이거 봐, 내가 가르쳐 줄게. 위판을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아래판을 붙여야죠. 그렇게 하면은 이게 혼이불이 놀아요. 그러니까 위판을 먼저 붙여야 된다니까, 어찌됐든. 아,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또. 그러면요? 이걸 밑에 걸 네. 반에 접어요. 네. 놓고 이걸 반을 또 접어. 네. 그래가지고 가운데를 한 번씩 이렇게 꼬매가지고 이래야 이게 혼이불이 안 놀아요. 아, 그게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위판을 아래판하고 먼저 붙여야 된다니까요. 내 귀퉁이로 고정을 하고 그다음에 가운데를 반... 뒤집어서 가운데를 뒤집고 꼬매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로 해보셔. 누구셔요? 안경 쓰셔야겠는데요? 아이고 참 내가 자네 어머니가 사돈이 보면은 저 마누라가 미쳤나 우리 아들을 이불을 꼬매라고 그런다고. 가갈가갈이지 뭐. 응? 이불 꼬매고 있다고. 가갈가갈이라고. 다 욕을 하고 있을 거야. 제가 이걸 하면은요. 누가 욕을 더 먹냐면 장모님 욕을 더 먹어요. 왜 내가 욕을 더 먹어? 자네가 여기 안 왔으면 내가 안 시켰지. 그러니까 어쨌든 욕은 장모님이 얻어 먹는 거라니까. 저 사위 불러다가 저게 뭐하는 짓이냐 그러지. 무슨 뭐 사위가 저가 집에 와가지고 이불 꼬매고 있느냐고. 무슨 사위가 그러냐 이거 무슨 장모가 저러냐 그런다니까. 장모는 늙어가지고 바느끼도 못 끼고 그러니까 사위 시키고 앉았는데 뭘. 저도 눈이 안 보여요. 안경을 끼면 이러고 해야 되고 안경을 벗으면 이러고 해야 되는 거야. 계란 깔찍이는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냥 불어대는데. 때는 아유, 그때는 뭐 돈이 2만 원이 걸렸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내일 가위 사 먹자 우리. 아유 미쳤어요. 2만 원 저금해야지. 윤철이가 오면은 네. 이걸 확 깔고 잔다고. 걔는 오면 거실에서 자요. 그 이거 이불을 꺼내 온다고 이걸. 아들이 덮는다 생각하면 또 뭐 딸내미 김치 담아주고 아들내미 이불 만들어 주는 셈 치지 뭐. 에. 근데 뭐 2만 원을 받나? 2만 원 여기에서 딸 거지. 와. 그러면 덜 늦을 줄 알았어요? 안 줘요. 아, 내가 넘어갔어. 너무 늦은데 나도 꼬매가 11시인데. 어머니, 이제 눈이 어려워서 안 들어갔던데? 안 들어. 야, 안 되겠어. 내가 좀 해볼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전에 지금. 우리 할머니가 바느질 하면서 이불 꼬매거나 그랬으면 나더러 이거 끼워달라고 그랬거든? 옆에 앉아서 끼워줬다고. 그래 내가 그 짝이 됐네. 아유 언제적 얘기를 이제 하세요. 장모님도 지금 뭐 예? 안 보는 게 당연하지. 제 생각은 그래요. 아 20년 30년 뒤에 내 모습이 이와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예. 미리 조금 늙어가는 모습을 체험한다는 느낌도 많이 있어요. 확실히 솜씨가 부드럽다. 아 그렇죠. 예. 딱 이 들어가는 이게. 감수방은. 아, 예쁘다. 자, 단계 앞판 공사 끝났고. 근데 접적이 좁아. 이건 여기. 어? 이게 좁으니까. 아, 이게 좁으니까 좁게 가도 되죠. 오늘 제가 잘해요. 결혼하고 있는 시간까지 제가 입을 꾸미면 제가 나요. 하나는 넓고 하나는 좁잖아요. 여긴 이만큼이고 한신 이만큼. 대충 가운데서 맞춰서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몰렸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뭐냐 바란스가 하면 이쪽은 넓고 그쪽은 좁고. 에이, 그래야지 이게 사이가 꼬면 솜씨가 드러나지. 아 꼼꼼해가지고 이거 봐봐 받쳐. 꼼꼼해가지고 그거 잘 맞출 줄 알았더니 해놓고 나니까 틀린 걸 어떡해. 12시까지 앉아서 이불 꼬매면 또 평생 처음이네. 아이 다 됐다. 에이.
끝났다. 아. 아이.